이것만은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해외 직구를 할 때. 예, 일단은 이제 해외 직구를 이제 한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하는 이유는요. 네. 국내에 없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모형 총기류 같은 거, 이건 반이 금지입니다. 아.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이 왠지 좋아 보여요. 네. 이 역시 반이 금지입니다. 아. 그래서 그 수입 금지 항목을 관세청 보면 잘 나와 있어요. 아. 거기서 먼저 보시고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. 예. 네, 그다음에는요, 네. 결제를 하잖아요. 네. 현금 결제 안 됩니다. 아. 카드 결제해야 됩니다. 아.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요. 네. 그 사업자가 네. 연락이 두절될 수 있습니다. 아~ 또 배송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, 그럼 잡으러 갈 수 없겠고. 그런 거 우리 박정주 부님 알고 계셨어요? 네, 그 다 사전에. 네, 요즘에는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 많이 이용하잖아요. 그런 카드들이 실제로 물건이 뭐 오다가 분실했다든지 해서 제가 다시 환불을 받으려면 또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. 아. 또 영어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자님 말씀처럼 뭐 신용카드를 꼭 이용하셔가지고 네. 하시는 게 좋아요. 어쨌든 우리 직구를 좀 자주 애용하려면 좀 똑똑하고 좀 현명해야 될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한 소비를 그쵸. 똑똑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네.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.